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른바 쉬었음 비중은 9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일의 최대치였는데요. 특히나 9월 고용 동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재확인됐습니다. 네,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고용 해법이 시급한 시점인데요. 또 이른바 K자 경제 회복 가능성과 대비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양호 고문님, 뭐 네. 9월 이 취업 동향, 고용 동향. 네.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그렇죠. 좀 해주시죠.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8월 동향을 얘기하면서 9월 달 진짜 어려울 거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8월 달이 어떨 때 했냐면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확산 직전에 하다 보니까 8월과 9월에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달 그래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나왔는데도 지금 뭐 사실 또 다시 봉쇄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이 2단계로 격상하고 2.5단계까지 격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나 뭐 좋은 숫자들로 말씀드리면은 취업자 숫자들이 계속 7개월째 이제 줄어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그게 이제 줄어드는 폭이 이제 작아지는 것이 지금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9월 달에 확 늘어버린 거잖아요. 네. 취업자 감소폭이. 그러니까 경제를 봉쇄를 하더라도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조금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꺼풀만 들어가더라도 지금 사실 이제 뭐 일자리 늘어난 부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지금 60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 일자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성하고 네. 어떻게 붙어가느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60대 이상이 많이 가는 부분, 20대, 30대, 40대 다 이번에는 줄어들었거든요. 50대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 과연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건가가 답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 예. 그 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취업자 수가 5월 이후에 좀 감소폭이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9월에 다시 확 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영향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표상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4월 달에 47만 명이 줄고 나서 네. 다시 지금 이제 거의 40만 명대에 육박한 9월 동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비스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뭐 영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식당 같은 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했고 카페 같은 데는 숙박, 문을 예. 음식 급점 이런 데가 지금 타격이 제일 크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을 아예 열지를 못하게 했고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보면은 뭐 숙박 음식업에서는 22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도소매업에서는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네. 또 교육 서비스 쪽도 비대면으로 강력하게 실시하다 보니까는 또 15만 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저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실은 뭐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소위 뭐 재정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60대 어르신들 일자리인 보건사회서비스업에서 13만 명 늘고 공공행정에서 뭐 한 10만 명 정도 늘걸 제외하면은 전 부분이 다 거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구조적으로 계속되었던 코로나 일시적인 게 구조적으로 계속되었던 제조업 40대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좋은 일자리도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제조업 계속 좋은 일자리로 분류됐던 제조업, 금융 이쪽들도 구조적인 감소세를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9월 고용 지표로 봤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관통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빨간 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나이별로 최고님 나이별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 20, 30대 일자리에 가장 필요한 계층 이쪽이 지금 계속 줄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발생을 안 했다면은 이런 사태가 났을까요?
이렇게 일자리 많이 줄었겠느냐? 네. 일자리가 계속 늘어야죠. 네. 저는 2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무슨 예. 전체 방향성을 뒤집은 게 아니라 속도를 빨리 한 것뿐이다. 우리가 일자리 감소가 이거는 원래 올 텐데. 예, 이건 오는 거였거든요. 오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이러는 분들이 오는 것을 코로나19는 땡겨서 한 것이다. 경제 운영을 잘하면 일자리가 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3년 후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좀 뭐 미룰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에 고용이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그러한 노동시장이 다시 복구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때의 10년. 부분들이. 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세리기술들이 굉장히 변곡점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왔고 그다음에 언택트라는 게 새로 왔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쭉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확 줄은다. 예, 확 줄은 부분인데 코로나가 그 속도는 더 빨리 했고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한 3년 후에 만약에 이 방송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없는 경우에도. 예,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예.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 이 부분에,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공공, 재정 일자리 하면서 이 고용보험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저는 약간의 희망과 답을 찾은 게 결국은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건데 네. 사회 안정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한 거다.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또 한번 겪어본 것이다. 네. 어차피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분명히 네. 잘 넘길 텐데 이 부분들을 하고 가장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이 고용통계를 내는데 일자리 숫자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일자리 숫자가 제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근데 양질의 일자리는 36시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15만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36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일하는 양질의 예. 일자리가 115만. 그럼 이거 한 5% 정도 줄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당 39시간씩밖에 평균으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42시간하고 뭐 비교하고 뭐 지난달 작년하고 보면 1.4시간 정도가 좀 감소한 걸로 계산이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한 달치를 뽑아보면요 거의 25조가 나옵니다. 25조라는 근로소득이 지금 시중으로 풀려야 되는데 못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입니까? 아니면 실업자를 다 포함한? 실업자 빼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도 줄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줄었다?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낼 때 그냥 사람 머릿수로 실업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 베이스로 해야 진짜 정확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낼 수 있는 통계를 낸다. 시간 균약은 몇 퍼센트 줄었다 그랬죠? 36시간은 115만 5%가 줄었고요. 시간으로는 1.4시간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뭐 이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걸로 보면 사실 지금 나오는 거하고 다른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잠재적인 실업자를 볼 수 있는 예. 일시 휴직자, 예. 쉬었음 이런 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결 경제활동 인구가 사실상 일을 안 하는 인구가 지금 53만 명 정도 이제 9월 달에도 늘었고요. 예. 우리 이제 최고문님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언급하면은 이제 시간 일자리 얘기하는데 36시간 미만 이야기할 때 예. 36시간 이상이 9월 달에 지금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줄은 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9월 달에 나빠졌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단기간 노동에서 일자리가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18시간에서 36시간 미만이 370만 개 정도 줄었거든요. 8월 달에는. 8월 달에? 예,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는 것이 오면서 단기간 노동자들한테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가 지금 이 지표상 좀 주요하게 볼 거는 9월 달 들어서부터는 이제 상용직들한테도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정규직
대공장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 부분에도 데미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나마 이제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 좀 우호적으로 봤던 거는 IMF 때는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일시 휴직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유급 휴직, 무급 휴직을 통해서 고용은 지키되 좀 지켜보자. 서로 참고 예. 지켜보자. 이게 비교적 뭐 통계상으로 많아서 나쁘지만 이게 좀 괜찮은 수치였고 이제 9월 달도 여전히 한 111% 정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년 동을 대비해가지고 뭐 70만 개 정도 이렇게 이상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일시 휴직자들도 지금 이제 서서히 전월보다는 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고용시장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 휴직자가 아예 고용시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밖으로 이제 나가는 퇴출이 된 뻔이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들, 여행사들 그게 이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하고 회사가 조금씩 더 해가지고 이제 유급 휴직으로 지금 보냈는데 여행사들은 거의 97%가 이제 문을 닫는 또 이런 구도이고 항공사들도 이제 더 뭐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뭐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 6개월 플러스 2개월 해가지고 다 종료가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1월, 12월은 사실은 회사가 각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를 들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다가 이제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자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리해고가 600명 정도 정리해고를 하겠다니까 실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타항공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거기는. LCC들도 지금 이제 자기들이 줄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재무 구조로까지 어렵고요. 네. 그다음 시어선과 관련된 인원들도 뭐 지금 240만 명이나 되는데 뭐 9월 달에 지금 28만 명 이상. 예. 희망이 없으니까. 예. 뭐 현재 일자리 뭐 그렇죠. 일자리를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구직 단념자. 뭐 일자리를 찾아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단념하는 이런 경우들이 말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로 봤을 때는 뭐 3.6% 정도고 실업자 100만 명 딱 맞췄는데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아예 그냥 쉬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용률이 낮은데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비경제활동에 있는 인구들을 경제활동으로 보내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9월 지표로만 보면은 저는 뭐 최고분들께서는 아까 좀 빨리 와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았는데 대단히 저는 지금 불안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쉬었음이 실업자일까요? 취업자일까요? 이건 비경제활동이니까 취업자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구직 단년자들 아까 말씀드린 64만 명. 이 사람들은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구직 단년자. 예. 실업자가 아니죠. 아니죠. 네.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면 300만이라는 사실 잠재적 휴직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우리 경제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잠깐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 하나하나로 하는 통계는 이제 우리한테는 안 맞습니다. 시간을 얼만큼 하느냐로 우리가 좀 바꿔야 정확한 정책의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쉬어서 뭐 비경제 활동이고 구직 담년자는 이제 실업자는 아니고 그것도 그렇죠. 비경제 활동이고 이렇게 분류돼. 그렇죠. 쉬었음도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거죠.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인구가 뭐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9월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데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굉장히 우울한 통계인 거죠. 그럼요.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15일이 포함하는 그 주간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그 외에는 다 구직 활동을 안 하면 뭐 그거는 다 미 구직 단념자로 해서 실업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때 보면은 이 여성 또는 이제 취약계층 뭐 이런 쪽의 타격이 훨씬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사회의 트렌드가 사실 IT 중심,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종의 산업군에 많이 투입되던 연령층들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 아까 지적하신 여성들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접촉 산업을 하는데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번 코로나19가 무슨 큰 방향성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빨리 오는 촉매제 역할을 코로나19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분명히 경종을 울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배우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이 과정을 겹쳐서 진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의된 그런 방향점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지 않은 게 빨리 오는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요. 그죠? 그래도 시간 남아서 네.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게 정착이 돼서 완전히 4차 산업혁명으로 하다가 뭐 AI가 가고 IT로 가서 그때 한꺼번에 오면요. 지금의 저는 3배, 4배 실업률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진짜 조금 미래를 생각하시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요. IMF나 OECD 보고서 보세요. 우리나라 평가할 때 고령화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네. 고령화의 반대말은 사실 노동의 종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도해서 노동도 없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갖고 가는 부분 거기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진짜로 울림이 있는 최근에 몇 달의 고용 통계라고 봅니다. 정 대표님 이번 이 실업 통계를 보면 그 충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촉 노동자, 택트 쪽에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언택트 산업은 상당히 회복을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요. 타격도 적고. 그리고 계층별로도 본다면 취약계층 약하고 고유층 괜찮고. 그래서 요즘 K자 형국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만 봤을 때 코로나가 오고 나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것들이 입은 경우가 이제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요. 그게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월 통계상으로 37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는 상용직에게 전이되고 있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의 이제 그 고용률이 -2.4%입니다. 남성은 -0.7%이고 실제로 여성의 취업자 수가 감소된 게 28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 또 하나 이제 학력으로 봤을 때 대체로 실업자를 우리가 실업자가 100만인데요. 100만 명 실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고졸자가 46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졸자가 4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실업률이 고졸자에게 20% 정도 증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아졌다. 대졸 실업률은 8.3% 높아졌는데 실업률이 고졸은 대단히 높아졌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데미지라는 것이 이런 팬데믹에 의한 위기에 의한 그런 어려움들이 고졸, 여성, 임시직, 취약계층의 노동자들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택트 쪽 이쪽의 부분들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팡이라든지 또 새벽 배송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쪽은 이제 운수 이쪽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용률이 늘어나고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고 이런 구조인데 전통적인 이제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당장의 숙박 음식점 이런 데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을 또 막기도 또 힘들고요. 특히 이제 저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위기를 덜 겪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제조업 비제 볼 때 제조업이 전체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제조업이고 나머지가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7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또 서비스 산업에 대면 하는 이런 계층에 있는 이 업종들은 데미지였고 이건 또 대단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업이나 항공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대면 업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위기가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IMF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죠. 네, 그러니까 K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꺼번에 떨어졌다가 한쪽은 수직 상승을 하면서 이거를 복귀를 하고 한쪽은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수렁에 빠지는 이런 형상을 얘기하는데 벌어진다 이거죠? 네,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어 입처럼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당 16불 이하를 벌던 사람은 이 고용 감소가 27%가 나옵니다. 네. 근데 16불에서 28불 되는 데는 1%밖에 안 돼요. 고용 감소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28불 이상의 이 노동자들은
오히려 1.2%가 늘어납니다, 고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군은 올라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려가고. 이것이 이제 K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저 양극화죠. 그럼 양극화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15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또 다른 숙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호황이잖아요. 근데 실업 청구 수당도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거나 일단 금융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기회가 되는 거고 이 현장 계신 분들은 지금 위험에 빠진. 그래서 그 접점을 누군가가 이제 찾아주는 부분들이 뭐 경제당국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보이는 K자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K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은 뭐 우리가 지금 재정을 굉장히 많이 선별적으로 잘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의 부분이 K자보다 재정 여력이 언제 소진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뼈아픈 지금 뭐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거는 100% 우리 경제학자들 한 100명 중 99명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다음 경제위기는 부채에서 온답니다. 국가부채든 뭐 기업의 부채든 개인의 부채든 해서 부채발 금융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갈 것이냐. 금리도 0%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정책 할 수도 없고 등등이 지금 뭐 우리에게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근데 K자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뭐 경기 회복 흐름을 두고 뭐 V자, U자, W자. 뭐 역부위도 있고 W도 있고 S도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이제 V자, U자. W자, L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새 핫한 게 이제 K자인데요. 뭐 V자는 바로 그대로 한 3분기 내에 회복하는 거. 아, 빠르게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U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 4분기에서 8분기 정도 회복하는 거고. W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침체에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되었다가 올라오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L자 같은 경우는 아주 수년간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고요. K자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고 있고 뭐 L자 못지않게 L자 못지않게 나쁜 게 K자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L자 못지않게 나쁜 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미국 그 대선 토론회 할 때 트럼프 대통령 미국 경기 V자로 회복한다는 V자라 그러니까 바이든은 저 K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최고문님께서 우리는 아직 K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했는데 뭐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만 보더라도 수도권 서울 뭐 이 중심으로 집 가진 자 안 가진 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시장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는 뭐 이런 쪽하고 이 격차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양극화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벌어진 양극화로 인해서 재정당국들이나 정부들이 대단히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억에 요즘 잘 안 쓰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아무도 안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살려보는데 소득주도 성장인데 사실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임금주도 성장, 임금을 높여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내수화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이래서 사실은 그 본래 취지가 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든 고용이 보장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아까 종사상의 지표에서도 자영업자 그러니까 일자리도 한 14만 개 정도 줄어드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부분은 뭐 재정당국의 또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에도 엄청나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도 K자로 회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총체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 정부에서 그 V자 회복 얘기를 했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1998년도, 99년도면 그때 V자 반등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환율이 마이너스, 그랬죠? 마이너스 5%였거든요. 98년도에. 근데 99년도에 플러스 11.5%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V자네요. 그 V자고.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했냐? 네. 그때는 U자입니다. 굉장히 U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바틈이 그 하면서 그때 저성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것들 말 그때 뭐 이제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나이키 얘기인데 예, 나이키는 뭐냐면 U자하고 L자하고 합쳐서 쭉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가 달고 있던 네. 날개를 얘기하는 게 그 스워시 그 로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모습을 보인다 그랬고 사실 또 우리 경제학자들이 쓰는 것 중에 재밌는 거는 Z형 회복이 있습니다. Z형이요? 예, Z가 이렇게 영어로 쓰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번개표처럼 네. 흘렸을 수 있잖아요. 예. 예. 확 올라가는데 그 다음번에 올라갈 땐 그거보다 더 기세가 좋을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외환위기가 V자 반등도 했지만 그다음에 조금 뭐 이 카드나 뭐 이런 걸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게는 외환위기 때 우리가 Z형 회복도 Z형?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외환위기는 또 V자로만 네.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V자인데 그거는 단기간으로.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어떤 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년도나 한 번 더 팬데믹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 수준의 2% 정도의 수준의 경제 성장력을 회복하는 데는 저희들은 한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예. 그러면 우리 뭐 U자가 될래요? 예. 예, U자가 분명히 예. 뭐 되는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뭐 근데 이제 거기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었죠. 이 팬데믹이 다시 온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025년 정도 가야 현재의 경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할 일들이 많이 남은 거죠. 2025년을 어떻게 땡겨서 우리가 들어올 것인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 많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달 고용 동향, 그러니까 10월 고용 동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예. 뭐 소비 쿠폰도 다시 풀고 해서 예, 예. 10월에는 개선될 거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예.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쪽으로 낮췄기 때문에 예, 예. 당장 뭐 그동안 뭐 못하던 뭐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이런 데들도 다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우리 동네 지하철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 타러 출근하러 가보니까 예. 지하철 도우미 정부의 예. 재정 일자리들이 훨씬 늘어나가지고 우리 동네 지하철역까지 이제 노란 조끼 입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네. 일자리 고용 숫자 맞추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정부가 나름대로 뭐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2차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 영업계 어저께도 제가 확인하니까 항공업계 뭐 전혀 뭐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재정집 이 고용 동향을 보고 정부가 정말 극도의 아주 고도의 높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울 수 있는 게 재정 투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저는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그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내고 또 기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관련된 논의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실제로 뭐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사회적 대화가 일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좀 허지부지돼 있고 이제 현대 자동차 노동 노사가 그나마라도 임금과 관련해서 좀 동결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일자리를 갖다 확실하게 지켜내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자 이런 합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노력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뭐 재정 투입하고 나니까 시장이 유동성 많고 주식 좀 올라가다 보니 그러니까 착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제각각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다시 뭐 잠깐 뭐 조금 고용 지표가 낮아지는 것까지만은 또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서로가 경제 주체들이 다 좀 허리띠를 돌려매고 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평원님도 짧게 이게 뭐 K자형을 예방하기 위한 막기 위한 조치라든지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OECD하고 IMF들이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갈 것인가, 사회 안전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지금 개혁하는 부분들을 꼭 단서로 달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되고 사회 안전망이 되고 노동개혁. 예, 네. 예,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으로 이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지금 뭐 네. 모든 보고서에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꼭 실행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고요. 10월 동향은요. 저는 네. 굉장히 또 참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초에 지금 열흘이나 우리가 연휴로 놀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사실은 9월 말에 정리를 한 것들이 이제 넘어오는데 한번 제가 테스 형한테 물어봐갖고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